열리기 때문이죠. 짜잔! 이렇게 열립니다. 총소리 이런 거에 놀라게 만들었던 이런 식으로 열리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짜잔! 전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를 준비해봤습니다. 11월 또 엄청난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21330 나홀로 집에 홈어론 되겠습니다. 라떼 4세대 나홀로 집에 안 보고 자라는 세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후배들, 동생들도 고전 명작이기 때문에 아마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 개봉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맥컬리 컬킨이라는 최고의 스타 케빈 맥컬리스터가 나옵니다. 나홀로 집에 그 홀로 있던 그 집을 레고로 만들어줬습니다. 레고 아이디어즈 제품이에요. 38번째 제품이고 가격은 329,900원, 피스 수는 3,955피스. 보통 레고의 대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듈러가 보통 2,000에서 한 2,500피스 사이입니다. 이 친구는 거의 4,000피스 가까이 되는 정말 알찬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약간 흰색 지붕, 이게 눈이 많이 와서 이런 흰색 느낌이잖아요. 사이드는 집의 뒷면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터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던 아 하는 이 장면을 레고 피규어로 또 표현을 해줬어요. 뒤쪽을 보시면 문이 이렇게 열린다. 지금은 2층 구성밖에 보이지 않지만 아마 여기도 다락방까지 표현이 아마 된 것 같고, 영화에 나왔던 기믹들까지 대부분 구현해준 것 같으니까 아주 기대되는 마음으로 조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집. 실제로 영화를 저도 다시 봤는데 집이 단순히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레이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재밌게 조립을 했고, 조립 시간은 한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4개의 섹션, 31개의 봉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립의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직사각형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지붕도 변조 없이 쭉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벽을 쌓는 거, 지붕을 쌓는 거는 굉장히 좀 단순했어요. 대신에 안에 내부를 조립할 때 아, 여기서 이런 장치가 있었지, 그런 것들을 깨알같이 표현을 해주면서 내부는 너무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피규어는 총 5마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케빈이지만 이분들이 캐리를 하셨죠. 해리와 마부가 들어있습니다. 얘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그저 빠루 들고 다니죠. 빠루, 이거 빠루 맞나요? 저는 최근에 아이리시맨을 좀 재밌게 봤는데 조 페시 이분이 아이리시맨에서 그때 나왔어요. 알파치노랑 그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죠. 인상 깊었습니다. 해리가 굉장히 그나마 마음보단 좀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경찰 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동태를 살피죠. 언제 어디로 가세요, 이런 것들 표현해 준 것 같고요. 딱 케빈이 알아본 그 금리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케빈이 들어있습니다. 케빈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나 불량식품 먹는다 막 그거 할 때 스푼이랑 컵까지 표현을 해줬는데, 외부 나갈 때는 항상 목도리와 요 회색 비닐을 썼었어요. 너무 귀여웠고, 투페이스이기 때문에 특유의 놀라는 표정도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모자와 헤어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빈의 엄마죠. 케이트 맥컬리스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영화 보면서 엄청난 가족애를 느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보고 싶은, 엄마가 사실 프랑스 친척집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시카고로 넘어오잖아요. 시계인가 목걸이가 다 막 퍼주면서, 그렇죠? 안표를 샀던. 결국 못 샀나? 그래가지고 결국 트럭 타고 오는데, 연주하시는 그분들 차에서, 그쵸? 그리고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나중에 우리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는 말리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피규어 구성 물론 거기 있는 식구 막 열몇 명 다 총출동하면 좋겠지만 그럼 단가가 올라간다, 꼭 필요한 친구들만 넣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들어가기 전에 도둑들이 타고 왔던 뱀부터 보여드릴게요. 색감 자체가 영화 고증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약간의 낡음을 표현해줬어도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런 OK라고 써있는 이런 거나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다 표현을 너무 잘해줬고, 뒤에도 이렇게 열린다. 그리고 훔쳤던 물건들, 수도꼭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마부가 명의는 자기 흔적을 남긴다 그러면서 털었던 집들에 막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놓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수도꼭지가 들었나? 저는 여전히 이런 소형차에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기믹이 없는 거는 아직까지도 계속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건물이 3층 같은 4층 구성이긴 해요. 아니죠, 4층 같은 3층 구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로 들어가면 지하실이 있어요. 근데 지하실을 어떻게 이걸 땅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이 까만색을 지하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층 구성으로 해놓고 여기는 그래도 지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로 이제 도둑들이 처음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지하를 조금은 이렇게 올려서 해줬던 지하가 앞쪽으로는 유리창만 보이지만 기믹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창문에도 다 노란불이 사실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표현을 안 해줬고 아래쪽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아래쪽에 이 동상 피자차라든지 웬 차만 오면 다 이거 박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쇼다리 피규어 정도를 앞에다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또 이거보다는 좀 작고 하여튼 그때도 크기가 좀 애매하긴 했어요. 정문도 보시면은 이렇게 눈이 살짝 있는 이런 느낌들 표현을 해줬고 입구에 M이라고 써있습니다. 아마 맥컬리스터의 그 M자 여기 빨간색 보시면은 이게 뭔가 생각을 했지만 해리가 달궈진 문을 잡았을 때 그 손잡이를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열리면 빨간색에 흰색 카펫트가 들어가 있어요. 외관의 창문들 옆에 뒤에 굉장히 좀 단순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단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리기 때문이죠. 짜잔!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완벽하게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전시해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층씩 빼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아래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기믹만 하나 있고 막혀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믹이 이 사이드에 돌릴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돌려주면 마이클 조던 영화에서는 등신대예요. 기차가 돌아가는 기믹, 그리고 이쪽에는 흉상으로 해서 레코드판에서 돌아가는 거, 케빈이 집에 사람 있는 척해서 불을 켜놓고 막 마네킹 땡겨가면서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두 개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로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품들, 트리 이런 것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꽃장식이라든지 피규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1x1 원형 브릭들을 이렇게 조금 넣어줬는데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마부가 밝잖아요. 그런 것들도 살짝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조금 좁아서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1층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갈 때 마부와 해리가 자동차를 밟고 넘어지는 장면을 이 자동차 딱 두 개로 표현을 해주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시계 있어요. 개종 시계가 9시를 가리킵니다. 9시를 가리킨 이유는 이 도둑들이 그래 애 혼자 있으니까 9시에 한번 쳐들어보자 그 얘기를 케빈이 대놓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9시까지 전투 준비를 하죠.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준 것 같고 여기 식탁 여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도둑 오기 전까지 냉동 마카로니 돌려 먹습니다. 깨알 선풍기가 있어요. 요거 진짜 귀엽습니다. 해리가 들어올 때 토치 한번 하고 랩 한번 쌓이고 깃털로 이 선풍기 탁 하는 거 뭔가 데미지는 없는데 그냥 기분 나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줬고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문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가 진짜 재밌는 구성들이 많아요. 개구멍 이 개구멍으로 해리가 딱총을 한 대 맞고 그리고 마부가 여기 얼굴 들이밀었다가 딱총을 맞죠. 커튼 앞에 있는 요거 토치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 부분들 문 여는 것까지 표현을 해줬고요. 이쪽에 냉장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면 아까 최후의 만찬 때 먹던 레트로트 식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티커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리를 네로스 피자 요 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피자 여름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사건의 발달이 이 피자 때문이야. 그죠? 버즈가 다 먹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놀리니까 자기가 혼자 또 시켜 먹었던 피자 가게 배달원이라든지 마부도 총소리 이런 거에 놀라게 만들었던 TV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전자레인지가 깨알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이 진짜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은 빨래통을 아마 밑으로 내리는 기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면 안쪽으로 뭐가 떨어져요. 한번 잘 보세요. 캐치하셨나요?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떨어집니다. 다림이에요. 지하 1층에서 이제 마부가 맞잖아요. 이 마부가 맞으면 페이스를 돌려주면 다림이 맞은 자국을 또 내줍니다. 살짝 디테일인데 원래 약간 측면으로 나 있긴 한데 네, 그건 TMI고 지하 1층도 보여드릴게요. 세제통부터 해서 이쪽으로 보면 세탁기와 공구들 난로까지는 아니고 보일러인가? 케빈이 원래는 이걸 무서워했는데 안 무서워하면서 도둑들과 맞서 싸우는 용기 거기에 전환점이 사실 얘한테 있거든요. 지 혼자 와 하면서 불 켜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열리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공포스러운 느낌을 이렇게 또 귀엽게 표현을 좀 잘 해줬어요.
내 일할 줄 알았다. 쓰레기통이 떨어졌는데 안 그래도 안 보여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쓰레기통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표인지 패스포트인지 모르겠지만 큰아버지가 닦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할 때 비행기표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캐빈의 명수를 다들 까먹게 하기 위한 장치인데 저는 사실 몰랐는데 영화 다시 보니까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친구들은 따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붙어도 살짝만 아래만 잡아줘도 단단히 이렇게 붙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여기 지금 펀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펀치. 이게 뭐냐면 캐빈이 썰매를 타고 계단에서 쫙 해가지고 바깥쪽으로까지 나가잖아요. 그걸 또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경사 브릭을 이렇게 써줘서 방향을 정면이 아니고 살짝 옆으로 틀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펀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서 이 친구를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한번 쳐볼까요? 어? 뭔가 힘이 없는데요? 저기까지 못 미끄러져 가는데?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안 돼. 이러기엔 문이 너무 좁아.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한번 그냥 쏴보자. 아, 안 돼. 노력은 했지만 잘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도 그럴 것이. 자, 이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구성은 앞쪽에 욕실, 그리고 여기 거실, 형 버제방,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안방. 위에서 이제 밑으로 보면 심슨하우스가 조금 생각은 나요. 켜켜이 해가지고 공간 활용을 진짜 막 해놨는데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빨간색 계단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페인트통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해리와 마부가 이제 2층으로 올라올 때 이 페인트통을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기믹들. 표현해준 거에 의의를 두고요. 복도에 올라오다 보면 그 계단 쪽에 가족 사진들이 올라가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두 개에서 4개씩 표현을 해줬습니다. 나홀로 집에서 뭐 가장 유명한 장면 스킨을 바르고 했던 그 장면 여기에 또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피규어가 조금 적게 들었기 때문에 가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조금 해놓거나 아니면 가운은 아래쪽에 하고 상의 탈의했던 그 피규어까지 하나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네요. 안방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전되면서 꺼지잖아요. 그 시계와 스탠드, 간이 화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버즈 방에서 굉장히 많은 득템을 하잖아요. 해리와 마부 처음 타격을 입혔던 그 총을 여기서 구하고 이런 폭죽도 또 써먹잖아요. 돈도 여기서 꺼내가고 이쪽으로 보시면 와, 저는 또 이번에 영화 보고 알았는데 케빈이 굉장히 놀랐던 버즈의 여자친구 사진. 원래는 보물 상자에서 사실 꺼냈는데 여기는 이렇게 대놓고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자물쇠가 담긴 보물 상자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랑의 하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넓은 선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짧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선반이 무너집니다. 얘를 빼주는 거예요. 선반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2층에서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사실 마부한테 잡힐 뻔하잖아요. 그 잡힐 때 마부의 얼굴에 버즈가 키우는 큰 거미 타란출라를 얼굴에 올립니다. 그 거미가 여기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그 위치에다가 표현을 해줬습니다. 낮은 느낌이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얘는 이렇게 열렸잖아요. 얘는 어떻게 열리느냐? 이렇게 열립니다. 케빈이 있던 다락방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거미줄이 좀 쳐있고 반대쪽에는 캔디 머신? 어디 썼지 했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쓰진 않았어요. 근데 탈출할 때 옆에 딱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배틀 플랜 되겠습니다. 와, 이거 스티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 표현은 글씨는 안에 안 써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아마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이 제품 때문에 영화를 또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여기에 뒤로 뒤집었을 때 창문이 있고요. 창문에서 통과되는 요 트리하우스가 있죠. 영화에서는 잡다한 소품들도 많았는데 깔끔합니다. 뭐 없고요. 여기 비행기 모형만 하나 달려있고 여기 조립 느낌은 트리하우스 있어. 그것도 레고 아이디어즈 제품이죠. 미니멀 버전이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만 통과하고 해리와 마부가 이렇게 왔을 때는 자르잖아요. 그 가위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썰매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엔딩은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지 한번 놔보겠습니다. 짜잔! 오! 안전하게 트리하우스까지, 아지트까지 착지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 약장수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히나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영화 나홀로 집에 그 집 보여드려봤습니다. 레고를 안 모으시는 분들도 이 친구는 사실 하나쯤 있어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홀로 집에 1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1992년에 나홀로 집에 2 뉴욕의 가다까지 뭐 출시가 됐잖아요. 지금도 이 고전 영화들 중에서도 뭐 레전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명작이죠. 영화 타이타닉 레고를 또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거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